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2015년도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부흥과 확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한 각각의 셀 가운데 부흥과 확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정확히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요. 6개월 동안에 이 부흥과 확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펴봤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은 우리가 내적인 확장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흥하고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장이 있고 우리 안에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이렇게 돼야만 해, 저건 저렇게 돼야만 해, 수많은 패러다임들,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패러다임들로 우리 삶들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에 먼저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먼저 확장되고 거기에 먼저 돌파가 일어났을 때 외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흥은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확산들은, 내적인 확장들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이 내적인 모니터 조금만 키워볼래요? 우리가 내적인 확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정확히 반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반이 지났는데 이거 올리면 하울링 생겨요? 괜찮아? 예. 그리고 정확히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이제 우리가 2015년이 절반이 지났는데 그럼 뭐 내적인 확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기도하고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는 좀 실질적인 부흥과 확장을 우리 삶에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2015년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과 확장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내면의 확장이 일어나고 다 좋은데 이것이 그냥 내면의 확장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구체적인 실체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확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셀 가운데 이런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을 일으키시고 뭐 큰 게 아니라도 구체적인 실체들이 좀 경험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들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이 실체들을 보기 원하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네.
뭐 내면의 확장이 일어나는 건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첫 번째고, 뭐 내면의 확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그것이 실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우리 안에서만 돌아가고 실제 바깥에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돌아가는 어떤 세뇌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론일 수 있고 추상적인 어떤 철학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정말 실제라면 우리가 믿는 것들이 실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는데, 아멘? 네.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부흥케 하시고 확장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정말 실제로 보기 원하는 갈망이 있다면 이것들이 2015년 하반기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원함이 있으세요?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실체들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하반기 동안에는 이 일들을 놓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안에 일으켰던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 수많은 믿음의 돌파들, 그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분명히 201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시편 107편 말씀 가지고 나눴죠. 여호와께서는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부르짖는 인생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나니, 이게 시편 107편의 고백이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경험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놓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해 왔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 왔던 부흥이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뭐 민족적인 차원의 부흥이 아닐지라도 내 삶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의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들을 행하실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행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밟게 될 터인데, 예,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실제로 밟기 전까지는 그 땅은 실체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믿음이었지. 예, 40년 동안 이 모세의 백성들, 40년 동안 모세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비전이었고 막연한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지 실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밟는 순간 실제로 땅을 밟게 되잖아.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취하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반기 동안에 분명히 땅을 밟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요단강을 우르르 건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씩 건넌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씩 건넌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군대 얘기를 했는데, 이 군대에서는요, 제가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장교는 무조건 태권도 1단을 따야만 장교로 이제 승급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제가 4개월을 받는데 이 태권도 단증을 못 따잖아요. 그러면 계속 남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어. 근데 먼저 딴 사람들은 이제 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쉬는 건데 이걸 못 따고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 시험이 이제 일주일 뒤에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연습해야 돼.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봐가지고서 또 몇 명 합격하고 몇 명 떨어집니다. 그러면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쉴 수 있어. 선을 넘은 거지. 근데 이거 떨어진 사람은 또 일주일 동안 쫙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이제 단증을 따야 돼. 제가 맨 마지막에 땄거든요. 제대 전주에 땄어요. 아니 그 장교를 임관하기 전주에. 야,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야속해. 다 쉬고 있는데 한 두세 명 나가가지고 거기서 연습해요. 예. 근데 이것도 참 불공평해요, 여러분. 제 체형이 이게 유도 체형이지 태권도 체형입니까? 유도로 하자 그랬으면 제가 제일 먼저 통과했을 텐데 왜 체형도 안 되는 사람한테 태권도 하자고? 다리가 올라가야지. 그리고 저 같은 체형은 다리가 올라가도 이게 폼이 안 나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예, 불리하게 점수를 줘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통과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데는 그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과 확장을 한 명씩 한 명씩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밟게 될 텐데 빨리 넘어오시는 사람들은 큰 부흥과 기쁨들 잔치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늦게 넘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고민하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이제 뭐 끝까지 못 넘어오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선들을 넘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난 주에 광고했듯이 돌파에 대한 브레이크스루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부흥과 확장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돌파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흥과 확장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그러다 들어보니까 와 부흥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직 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400년을 울렸는데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게 아니고 돌파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전까지는 가능성도 없어 보여. 그전까지는 이게 현실이 될지 아니야 이게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아무 징조도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요 징조가 있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 예, 제가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니까 부흥은 징조가 있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징조가 없어요. 예, 징조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든히 임하는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뭐 징조가 있어서 차근차근 뭐 그렇게 되는 것도 가끔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징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어느 순간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부흥과 확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돌파하는 시점들이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부흥과 확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돌파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한 9월달 10월달부터 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저한테 있는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은 선교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저는 선교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은 선교고 이제 우리의 소원은 선교, 앉아도 선교, 죽어도 선교. 그런데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돌파 애들을 일으키시면서 여러분 아마 뭐 제가 여러 번 보고를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제 몸이 이렇게 분신술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한 몸이 세 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신없이 이제 끌고 가셔서 와 정말 부흥시키고 확장시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돌파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인의 돌파들이 모이고 쌓여서요 교회적인 차원의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거 놓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자, 그러려면 이 돌파의 시점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하울링이 좀 생기네요. 예.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짧으면 네 번, 좀 길면 여덟 번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돌파의 예들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돌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브레이크스루, BT 짧게는 제가 BT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BT, 브레이크스루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언제 하나님께서 돌파를 일으키시는지 그 돌파의 성격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돌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돌파가 있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그 관점을 가지고 쭉 지난 한 달 동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돌파하는 얘기더라고. 끊임없이 돌파하는 얘기야.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셔. God of breakthrough. Our God is God of breakthrough. 돌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돌파하는 분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또 각 개인의 삶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그들이 부흥케 되고 충만케 되고 그들의 인생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어요. 원수가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죄를 져가지고 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원수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때로는 개인의 연약함이 있다든지 뭐 질병이 있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연재해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가난이라든지 때로는 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라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어요. 네. 이것이 항상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스토리의 패턴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뭔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 뭐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이사야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뭔가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항상 그것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그것은 못 일어날 거야 우리를 절망시키고 이것은 불가능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장벽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 장벽들이 어떻게 돌파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기록이라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 아니냐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잖아.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가정이 있어서 안 되고 애가 있어서 안 되고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시아버지 때문에 안 되고 이모 때문에 안 되고 고모 때문에 안 되고 하여간 뭐 안 되는 이유들이 하여간 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을 가로막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야.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요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을 할 것이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것이며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거며 사실은 여러분 말이 되는 상황은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을 처리할 거며 사실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항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비전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뭐 될 만한 거니까 되고 안 될 건 계속 안 되는 거라면 뭐 때문에 믿어?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될 만하니까 되고 안 될 건 어차피 안 될 거면 뭐 때문에 믿냐고. 믿나 안 믿나 어차피 될 건 될 거고 안 될 건 안 될 건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될 거에 돌파가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삶이지. 아, 될 거에 돌파가 일어나는 건 그냥 도도 돌파 일어나. 안 될 거에 돌파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안 될 거에 돌파가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삶이지. 이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야. 뭐 될 만한 것들 되는 거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만한 건 다 돼. 안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있는 거,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계속 갈급함을 주시는 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 거, 거기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한국 땅 가운데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5년 전하고 다르고 10년 전하고 달라요. 정말 전도하는 거 힘들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될 만한 거라면 그냥 둬도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겠어. 안 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다 보이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간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아멘이 작아지네. 야, 이 사단이 무섭다. 예. 여기 돌파가 일어날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 믿으십니까? 다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요. 사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아멘이 안 나와야 정상이야.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사실 굉장히 어렵지.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돌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아, 결만한 데서 시작하는 게 어딨냐고.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흥과 확장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돌파가. 불가능한 상황들을 돌파하는 돌파가 필요한 거야. 그것이 안 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돌파가 필요한 거야. 뭐 남편 때문에 안 되고, 그럼 남편을 돌파해야지. 애 때문에 안 되고 애도 돌파해버려. 뭐 애를 치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 상황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죄송하지만 그 패러다임에 계속 갇혀 있으면요, 그 이상은 절대로 못 넘어가요. 그냥 거기서 인생 마무리하고 말 거야. 그냥 그 동네에서 얼쩡얼쩡거리다 인생 끝난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 행하시는 일 가운데로 뛰어들기 원한다면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려다 보면은 뭐가 나오게 되는 줄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왜? 불가능해 보이니까. 네. 왜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야. 네.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은사가 아니어서요. 은사가 아닌 게 아니야. 네?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점잖게 기도하고 저는 명상 기도에 특화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요, 자기 가족이 암 걸려봐 울고불고 부르짖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딱 부딪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부르짖게 돼 있어.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가? 믿음의 도전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부르짖을 거 없지. 그냥 내 삶을 매니지하고 있으면 부르짖을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의 도전을 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 부르짖을 수가 없어.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안 부르짖죠? 그리고 솔직히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안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는요 정신 나간 짓이야. 지금 이게 안 부르짖을 상황이냐고. 주변을 돌라봐요. 네?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고 뭐 동성애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사방이 다 난리인데 여기서 안 부르짖고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안 그래? 아무 생각이 없든지 부르짖어야 돼요. 예. 제가 부르짖 그 돌파에 대한 걸 찾으면서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달 동안 제가 연구했는데 정말 재밌는 걸 찾았어요. 정말 모든 돌파의 스토리들이 쭉 보면은 항상 결론은 하나야. 원인은 수십 가지예요. 예, 그게 이제 불가능한 원인은 수십 가지야. 뭐 자녀를 낳지 못해서 원수가 둘러싸서 뭐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여간 그 요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오는데 해답은 딱 하나야. 모든 해답이 다 똑같아. 뭔 줄 아세요?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사. 하나도 예외가 없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사. 야 정말 일관되더라고. 정말 일관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네. 모든 돌파의 순간들을 보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사예요. 다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의 부르짖으니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거 외에는 다른 예가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예, 정말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정말 아멘이 있으세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돌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강의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사실 돌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 이 땅 가운데로 돌파에 들어오시는 얘기잖아. 질서가 없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파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세워가는 얘기가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돌파에 대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얻을 수 있어요. 예. 무엇으로 우리가 돌파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돌파하시나? 이걸 얻을 수 있는데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한 두세 주 뒤로 제가 미뤘어요. 예. 처음부터 신학적인 내용을 하면 좋을까 봐 이건 좀 뒤로 미루고 예를 먼저 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돌파를 경험했던 사람의 예. 그래야 우리 가운데도 이 소원함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선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나야. 한나. 이 한나의 삶 가운데 보면 돌파가 일어났죠. 자, 한나의 돌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한나에게도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당신은 이것보다 몇 배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노후의 경제 대책이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연금이 있습니까? 무슨 은행이 있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늙음하게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노후를 돌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부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서 뭐 가축들도 좀 많이 있고 논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당시에는 농사를 진다고 해서 그 농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축적된 부를 모아둘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일을 해야만 뭔가 부가 나오는 거예요. 목축을 하든 농사를 하든 매년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젊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비록 내가 좀 자산을 갖고 있어도, 그 당시에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 오늘처럼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동물 몇 마리 갖고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뭐 이게 자산인데, 자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녀,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참 곤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한나가 갖고 있던 문제는 단순히 자녀가 없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정적인 문제였고요. 재정적인 문제였고, 또 사회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사회적인 문제였고, 또 동시에 이 분인 나한테 계속 이 격동케함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가정 문제였고, 그러면서 불임 문제였고. 자, 그래서 이 한나가 갖고 있던 문제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대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를 하고 싶어도 가로막고 있는 게 다 이런 문제들 아니에요? 뭐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잖아. 네, 그렇듯이 한나에게도 동일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벽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나의 돌파가 이 개인적인 고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개인적인 고통에서. 여러분, 한나가 경험한 한나의 돌파는 사실 개인적 차원의 돌파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낳는 거잖아. 사무엘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녀 한 명을 낳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다윗 왕국이 쓰게 되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어마어마한 돌파를 경험하는, 이게 한나의 돌파인데, 사무엘을 낳게 되는 위대한 돌파인데, 이 돌파의 시작을 보면 한나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꿈꾸면서 돌파를 위해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한나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와 개인이 갖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돌파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차원의 돌파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그 크고 위대한 일만 위해서 기도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아신다는 거야.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한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떻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수많은 아이가 이런 한계들과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무시하고 너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고 그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개인적인 장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그 문제들 말이야. 뭐 재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여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계속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 있잖아. 이거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돌파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돌파가 개인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크고 위대한 돌파만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돌파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돌파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밤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돌파를 놓고 기도하세요. 한나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한나의 고통을 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돌파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이즈의 돌파로 확장시키실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의 돌파가 개인적인 돌파에서 하나님 나라 사이즈의 돌파로 확장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나의 돌파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거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한나의 돌파가 일어났을까? 자, 그 첫 번째는 1장 10절이에요. 자,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 여러분, 모든 돌파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괴로운 마음이야. 누군가가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괴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지금 이 현실에,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갈급함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요즘 계속 끊어 부르짖잖아.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해서 멈추는 거에 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 이상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 이상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가 아닌 것 제가 압니다. 이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처럼. 한나의 마음처럼 네.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있잖아요. 하나님, 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괴로운 거야. 아닌데, 이거 이상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돌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네. 기억하십시오. 만족하고 배부르고 있으면요 아무 돌파가 안 일어나요. 예배의 돌파가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예배의 돌파는 우리 요한이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만족할 수 없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잖아. 거기 만족하고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났지. 여기까지가 아닌데요. 네, 그래요. 뭐 오늘 예배에 정말 기름 부심 있고 좋았어. 그렇지만 여기까지가 아니야. 그것 이상이 있다고 하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 아멘? 예, 하나님, 이 정도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나는 봐야겠습니다. 난 그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갈급함이 있을 때 거기서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대학부의 부흥이 언제 오겠어? 대학부의 부흥이 언제 오겠어? 만족할 수 없을 때 부흥이 오는 거야. 예, 하나님,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가 이대로 죽어가도 아니요 하나님, 난 이거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랬을 때 거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아, 뭐 이 상태가 좋은데요. 이런 무슨 부흥이 있겠어. 거기에. 제가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교회를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제 안에 큰 위기감이 들었어요. 큰 위기감이. 근데 그 위기감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배가 불러진 거야. 어느 순간에 배가 불러진 거야. 교회가요, 건물도 생겼죠. 뭐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돼 보이죠. 사실 여러분, 한 5년 전 한 10년 전, 5년 전 그때만 해도요 재정이요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정말 매주 빵꾸 안 나는 게 기적이었어요. 이건 빵꾸가 안 날 수 없는 상황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일을 벌이는 사람이잖아요. 통장 잔고 안 보고 계속 일을 벌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규모하고 안 맞는 일들 계속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재정을 한 번도 빵꾸를 안 내셨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야. 정말 재정을 한 번도 빵꾸 안 내셨잖아.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요. 요즘 뭐 그냥 그래도 뭐 기도해야 될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재정이 매주마다 빵꾸 나는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이러진 않거든. 뭐 그래 어느 정도 안정돼 보이고 예배도 비교적 괜찮고 뭐 설교도 오케이. 예배팀도 굿. 거기다 카페까지 있어.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여기가 천국이요. 그럴 거면 빨리 천국 갑시다. 뭐 여기서 천국이라고 그러고 있어. 진짜 천국이 저기 있는데. 제 안에 드는 위기감이 뭐냐면 그냥 이대로가 너무 좋다고 하는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뭐 교회도 너무 좋고요. 뭐 사람들도 좋고요. 교회 오면 예배도 뜨겁고요. 뭐 설교도 괜찮은 것 같고 예. 너무 좋아요. 거기다 카페까지 생겨서 너무 환상이야.
커피도 너무 맛있어. 이대로가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제 느낌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 배가 고프십니까?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8강 올라갔을 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고 4강까지 올라갔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배가 고프세요? 아니면 여기까지로 만족하세요? 그냥 좋은 교회 됐다 이러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이 정도면 대한민국 평균에 비하면 괜찮은 교회 이걸로 만족하시겠어요? 이 동네에서 갈만한 교회 없었는데 와보니까 갈만하네 좋네 여기에 만족하실래요? 아 우리 건물도 있고 뭐 설교도 괜찮고 뭐 예배도 뜨겁고 카페도 좋고 갈만한 교회 생겼네 이게 여러분의 원하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가 고프세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봐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이 정도 차원에서 멈추라 그러신 거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라고 멈추라 그러신 거 아니었잖아요 여기까지 가고 말라 그러신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난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여기서 스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볼 때까지 가야지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이 한나의 괴로움이 있으세요? 이 한나의 괴로움이 있으세요? 낳아야 할 자녀를 아직 낳지 못한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사무엘이 나오지 않았어 낳아야 될 자녀를 아직 낳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괴로움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으셔야 될 사무엘이 있는데 이 사무엘이 아직 안 나왔거든 그런데 사무엘 없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의식들이 없지? 사무엘이 없어서 한나는 애통하며 통곡했는데 우리는 왜 사무엘이 없는데 아무 감정이 없을까? 이 애통함이 있으세요?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야성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대학부 사역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 한 번도 없었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본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느끼세요? 그게 뭐 대학부 사역자들 몇 명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우리 교회 문제야 응? 안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 캠퍼스 뒤집자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 세우자고 세우신 교회 아니야? 근데 캠퍼스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른들만 모여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불편함을 안 느끼세요? 아무런 위기감을 안 느끼세요? 이제 안 되면 우리라도 쪼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갈급함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직 사무엘이 안 남았는데 이 땅의 캠퍼스는 고사하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캠퍼스도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세우실 때 그렇게 안 부르셨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들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죽은 거 아닐까? 우리 영혼이 여러분 돌파는요 한나의 괴로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끝낼 순 없습니다 주님 주님 우린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괴로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해버려서 사무엘 없음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그 그림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엘가나가요 한나에게 너무 잘해줬잖아 아무리 브린나가 자식을 많이 낳고 어쩌고 해도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한테 있었거든 네. 그래서 두 배의 분깃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의 두 배의 분깃을 주고 두 배의 사랑을 줬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너무나 우리 모습인 거야 너무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남편의 사랑 예, 그거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예배도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 엘가나 남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잖아
남편 엘가나의 사랑, 두 배의 분깃을 주는 이 축복, 그분과 누리고 있는 너무 좋은 사랑, 그거 뭐 좋아요. 우리 뭐 친밀함도 좋고 뭐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혹시 이것에 만족해서 사무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해서 사무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무엘 없는 괴로움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분인 나보다 두 배의 분깃을 주시는 엘가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 여기에 만족해서 아이고 그거 뭐 없을 수도 있지 뭐, 남편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이 없음에 대해서, 사무엘 없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예, 남편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는 거 물론 좋은 것입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남편의 사랑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랑의 출산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정상적으로 부부가 함께 사랑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출산물이 있어야 되고 영적 출산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쓰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이 출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열매와 풍성함을 본 게 언제예요? 셀에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회에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잘 안 일어나.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비슷해. 그럼 적어도 2년, 3년, 길게 4년씩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이걸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이 없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긴 하지만 남편의 사랑만으로 끝낼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단순히 사랑받는 존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낳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해버린 거야. 네, 물론 뭐 남편의 사랑도 저버리고 철 가서 바람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냥 남편의 사랑이 혹시 만족해버린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없는데,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사무엘이 없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는데,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우리 셀에 열매가 없는데,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우리 진에 새로운 변화가 없는데,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여러분, 한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의 통곡이 있어야 돼요. 이 한나의 통곡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던 게 있잖아요. 이 땅의 캠퍼스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사무엘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통곡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냥 나한테 이 엘가나의 사랑이 있다고 그냥 그거에 취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제 돌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나의 통곡이 없는 사람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다 풍성하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실상은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지. 브레이크스루는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아멘. 둘째, 이 한나의 괴로운 마음, 갈급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통곡하는 기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돌파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갈급함을 가지고요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야 돼. 통곡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돌파를 갈급해하는 기도는요 절대 부드러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점잖게 부탁을 하겠냐고.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점잖게 부탁을 하겠냐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셋째, 한나의 돌파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요 11절이에요 우리 11절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였을 때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설교 길게 해봐야 그냥 머리만 커지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11절 읽읍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번째는요 서원함이 있었어요. 서원함이. 자, 여러분, 한나의 이 돌파가 개인적인 기도에서 시작했다 그랬지요. 네? 자식이 없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근데 한나는요 거기 플러스 서원함이 있었어요. 서원함이. 저는 이 서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거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도 서원하고 서원한 걸 지켰어요. 신약에도 서원하는 기도들이 있었단 말이야. 네. 오케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파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면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오케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 아, 남편 때문에 안 됩니다. 막 울고불고 힘들다고 기도했어.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장벽들 돌파를 놓고 괴로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냥 지내. 그러다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겨. 무슨 병이 걸리거나 뭐하거나 또 그런 거 놓고 막 기도해.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럼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냥 그 상태를 매니지하고 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들어주면 어떡할 건데?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남편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서원하고 지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뭐 질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했어. 오케이,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 어떻게 해? 오케이, 그래서 고쳐주셨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제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그 재정의 문제 풀어주셨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서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섬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서원과 지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개인적인 돌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돌파까지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에 서원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파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예배팀 나오세요. 저 기도 인도할 사람들 나오세요. 우리 돌파를 놓고 기도할 텐데 이 돌파와 함께 우리 서원하면서 기도합시다. 개인적인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 예, 좋습니다. 개인적인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갈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 다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서원함들이 있으세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냥 Thank you, Lord 하고 그 다음 넘어간 거 아니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의 돌파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여 바치지 않았다면 한나의 돌파는 그냥 자식 한 명 낳는 돌파로 끝났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돌파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응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함을 지켰을 때 거기서 사무엘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이 밤 우리가 좀 갈급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한나의 괴로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이 없는 거에 대한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동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열매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것이 됐든지 사무엘 없는 것에 대한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끝낼 수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 일들이 더 있습니다. 사무엘 없는 거에 대한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보이십니까?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벽들 때문에 억울한 마음들이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데 막고 있냐는 거야. 이게 뭔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데 막고 있냐는 거야. 이게 이 거룩한 억울함들이 있어야 돼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 한나의 돌파가 오늘 우리의 돌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 시간 정해놓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데까지 기도합시다.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은요 의지적으로라도 소리를 내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를 애통해 하세요.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거야. 나는 왜 부르짖을 수 없는지 이거 애통해 하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올 거예요. 우리 한나의 돌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돌파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이 상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돌파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돌파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여.